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예. 강의를 듣다가 땅이 발복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. 예. 아래께 죽어남기는 그 물을 게 참 많아지네 이제. 아, 우리는 이때까지 키운 상태고 우리를 키운 겁니다. 키우시면 뭐로 키우냐? 모든 우주의 에너지로 가지고 우리를 키우는 겁니다.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땅, 땅의 힘도 우리한테 주어서 키운 거죠. 키웠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때냐? 우리는 다 커서 활동할 때. 활동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? 땅의 기운도 쓸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. 땅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못할 수도 있고 이거는 내 실력이죠. 이제 내 질량의 갖춤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추는 데는 모든 자연이 그 힘으로 가지고 내를 갖추고 성장을 시켰지만 이제는 네가 이 땅을 바르게 잘 쓴다면 이 땅에서 빛날 것이다. 그러면 이 땅을 알아야 되는 거죠. 바르게. 우리가 죽으면은 그쪽에 뭐 좋은 명당에다가 그쪽에다가 눕혀놓고 우리가 썩을 힘하고, 그런데 명당에다가 이게 조상님들을 눕혀놓고 우리가 뭔가 자리를, 좋은 자리를 가는 데를 썩을 때 하고, 돈을 많이 얻었을 때 썩을 때 하고,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. 지금은 이 땅의 기운을 알고 이 땅의 내 기운과 맞추어서 이 기운을 잘 쓰면 이 땅에 융기를 합니다. 이제 기운이 여기서 살아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 우리가 땅의 기운을 쓸 때라고 이야기하고 땅의 기운이 지금 융기할 때다 이렇게.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융기를 못 시키죠.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내가 뭐라고 가르쳐 줬냐? 천안명당 또 개가 앉아 있으면 개자리가 되니라. 내가 한마디로 가르쳐 준 거죠. 이제 앞으로는 너 자신이 보물이라야 되고 이 보물이 그러니까 너 자신이 보살이라야 되고 너 자신이 부처님이라야 돼. 부처님도 쪼매난 부처, 큰 부처가 다 있어요. 보살님도 쪼매난 보살님, 큰 보살님이 다 있다고. 그러면 내가 보살이 되고 내가 부처님이 되고 내가 성모 성자가 되고 요렇게 해야 될 때라는 거죠. 이분이 성스러운 분이 그 땅에 탁 올라서면 이 땅은 이제 내하고 힘을 같이 해가지고 여기서 빛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욕심을 내고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이 너를 쳐내버린다. 내 명예로 가지고 너를 못 서게 하면 너를 처단해버리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이 융기하고 발복하게 해야 된다. 아주 이 사회의 쓰임새가 아주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땅이 돼야 된다.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척도가 조금 다른 식으로 되는 것들도 전부 다 초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게 내가 접하고 있는 것도 그 융기를 쓰는 거예요. 건물만 짓다고 거기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러니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 곧 신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. 사람이 신이에요. 신이기 때문에 동물 육신만 딱 벗는 순간에는 이거는 원신이 되는 거고 동물 육신을 딱 같이 이렇게 융합하고 있으니 인간이 되는 거고 인간신 이렇게 된 거지 앞으로는 모든 이 지구에 주어진 이 땅이 발복할 때고 이제 전부 다 융기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갖춘 이러한 실력으로 그 땅과 힘을 키워서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땅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돼요. 내 실력과 그 땅의 힘이 같이 융합돼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융기가 일어나고 발복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해하십시오.